안녕하세요. 자, 저희 오늘 사회적 거리입니다. 반갑습니다. 대구미술관 에듀케이터 정은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대구미술관 학예연구사 박민영입니다. 팀장님, 저희가 오늘 재미난 얘기를 하나 해보려고 만났는데요. 바로 이 달이 떴다고 전시입니다. 지금 제가 도록을 가지고 있어요. 달이 떴다고 굉장히 시적인 느낌이 드는데 이 어떤 게 제목을 정하게 돼요? 잘 보셨습니다. 예, 실제로 시에서 나온 제목입니다. 아주 지금 이제 그 표지에 보시면은 맞아요. 달빛이 이렇게 싹 어떤 달, 비치는 듯한 어떤 달일 것 같아요 이게? 어떤 달이요? 초승달? 맞습니다. 네. 예. 문학적인 언어로는 손톱달, 눈썹달이라고도 하는데 예. 그런 뭔가 좀 이제 아련한 느낌을 저희가 표지에서도 제목에서도 한번 담아보려고 이 제목을 썼었습니다. 네, 뒤에 보니까 김용택 선생님의 글이 글귀가 짧은 글귀가 적혀져 있어요. 네, 김용택 시인의 달이 떴다고 전화를 주시다니요라는 시에서 따온 제목인데요. 시의 내용은 앞에 글귀를 잠깐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대하지 못했던 시간에 연인으로부터 전화를 받은 순간 그 순간을 노래한 시입니다. 굉장히 이제 설레는 마음을 담은 시인데 이전 시는 대구와 광주의 문화교류 차원에서 열리는 전시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달빛 동맹이라고 대구 광주가 오랫동안 지금 교류 관계를 이어왔는데 이번 전시에서는 대구의 대표작품, 광주의 대표작품 작품들을 모아서 저희가 이제 대구와 광주의 그런 문화적 차이와 문화적 동질성을 같이 한번 놓고 보자는 취지로 이 전시를 열게 되었습니다. 그 작품 제목에서도 그렇고 이제 차용한 이 김용택 선생님의 시에서도 느껴지는데 굉장히 어떤 설레이는 느낌, 어떤 여운, 궁금증을 그 전시 제목에서도 가지고 있는데 팀장님 이거 딱 보니까 제가 딱 도록을 봐도 이 도록 너무 갖고 싶게 생겼어요. 그렇죠. 원래 또 이 요즘 정서는 일단 예쁘면 갖고 싶거든요. 관람객들이 지금 이 설레이는 마음으로 미술관을 오고 싶은데 못 오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도록 SNS 이벤트 우리 한번 합시다. 네, 좋은 생각이십니다. 그렇죠? 네. 어떤 방법으로 하면 좋을까요? 전시가 지금 채 열흘을 못 열고 지금 문이 닫힌 너무 상태인데 아까워, 이거 지금. 예. 네. 그래서 이제 지금 전시를 보시거나 온라인으로 감상하시는 분들은 감상평을 적어 주셔도 괜찮고요. 그리고 재개관했을 때 기대하시는 그런 기대평을 올려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이 달이 떴다고 저희가 했던 설레임, 여운을 가지고 있다고 했는데 어떤 설레임과 여운을 가지고 계신지 그런 느낌을 적어주셔도 좋을 것 같은데 좋습니다. 네, 뭐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달이 떴다고 도록입니다. 네, 그리고 전시 내용 조금 더 깊이 있게 설명해 주세요. 이 전시는 광주시립미술관과 대구미술관의 소장품들을 모아서 지금 이제 구성을 하고 있는데요. 주로 내용은 풍경화를 소재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제 두 지역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근대 미술부터 굉장히 이제 역사성에 있는 지역이란 말이죠. 그래서 두 지역의 그런 이제 미술의 역사들 볼 수 있는 그 대표 작가들 그리고 그 외에도 지역의 풍토 그리고 지역의 삶 이런 것들을 이제 볼 수 있도록 저희가 전시를 알차게 구성을 해보았습니다. 두 지역의 조금 그런 정서적인 것들을 비교해서 볼 수 있는 그런 전시가 될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예. 그리고 특히 이제 전시 구성을 저희가 이제 따로따로 배치를 하지 않고 대구와 광주의 작품을 나란히 놓아서 보여드리기 때문에 서로 비교해 볼 수 있는 그런 재미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요. 예. 전시장에서 전시를 둘러보시다가 아, 이거는 왠지 대구 지역의 작품일 것 같다. 그리고 어떤 거는 약간 광주 느낌이 나는데 하는 작품들이 이렇게 느낌적으로 오는 경우들도 있더라고요. 네, 충분히 느끼실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좀 비교하면서 찾아보는 재미도 조금 있을 것 같아요. 이게 같으면서도 조금은 다른 그런 느낌들이 작품 속에 담겨져 있는데 함께 비교하면서 전시를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실제로 몇 작품을 한번 비교해서 볼까요? 좋죠. 이 2에서 네. 두 번째 다음 영상으로 네, 다음 영상으로 네, 우리 좀 쉬었다 갑시다. 네.
다음 영상에서 우리 같이 한번 두 지역의 작품들을 비교해서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네. 다음에 만나요.